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82%, S&P 지수는 0.8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1.33%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 시장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표주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램시마 SC의 판매 속도가 그리고 마켓쉐어를 늘려가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고 견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매 분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 올해부터 매년 새로운 신제품을 한 건씩 품목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품목 허가를 받을 때마다 매출이 동반해서 즉시 일어나는 상승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분 투자를 통해 확보한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가 역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계속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전일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물가 지수와 OPEC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3%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부하까지 올라가고 소폭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시장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의 현물 선물 포지션을 장 마감까지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하반기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점을 갱신하기보다는 저점을 계단식으로 높여가는 그런 장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매도에 참여해서 대응하시기보다 점진적인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하반기와 내년까지의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